돌아온 공룡 탐험 32. 이러지 마! 걘 네 먹이가 아니야! 좀 놔라, 제발! 이 고집쟁이! 먹는 거에 목숨 걸다니! 참! 이러다 진짜 죽겠어! 어쩌지? 우선 저리로 옮기자. 우리 아크로칸토가 물어뜯은 건 비밀로 하자. 그럼 그래야지. 얘들아. 어클리, 너, 네 짓이지? 아니에요. 양치아노사우루스에게 당한 거예요. 오히려 아크로칸토 덕분에 디크를 찾았는 거려. 맞아요. 아크로칸토는 아무짓도 안 했어요. 그래? 아니 말고. 물을 끼얹어봐. 옳지. 여기. 정신 차려봐, 디크. 디디야! 언니. 디크. 얼마나 무서웠을까? 사라져서 너무 고마워, 디크. 그럼 무사하고 말고. 정말 다행이다. 난 엄마 아빠를 쫓아 하늘나라로 온 줄 알았어. 디크. 아, 이거 선물이야. 이걸 어떻게. 일어나지 마! 너 많이 다쳤다고. 어떻게 내 다리가 어떻게 해. 언니, 우리가 도와줘요. 좋았어. 어디 보자.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요. 신경도 잘 살아있을 것 같고 걷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는데요. 다만 세 살이 돋아날 때까지 정말 잘 신경을 써줘야 해요. 이제 디크를 내 등 위로 올려주세요. 다 됐다.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랍니다. 신경 써주세요. 그리고 마음 편하게 먹어. 나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말고. 네, 꼭 나아서 건강해질게요. 너무 고맙습니다. 함부로
의심했던 건 정말 미안해요. 잘 가요. 안녕. 안녕. 자, 우리도 가자. 빠라빠라 이리오. 쥐라기 후기는 못 낀 공룡들의 천국이란다. 세스모사우루스, 브라키오사우루스, 디플로도쿠스, 마멘티사우루스, 아파토사우루스, 카마라사우루스. 이 모두가 쥐라기 후기에 살던 못 낀 공룡들이야. 아하, 그래서 키 높은 침엽수 나무들이 많은 거구나. 그렇지, 키 높은 식물을 먹기엔 못 낀 공룡이 딱이니까. 어, 우리 자료 공룡 박사 다 됐구나. 언니, 고백할 게 있어요. 응? 아까 아크로칸토도 디클이 물어뜯었어요. 걱정이다. 우리가 언제까지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데. 그럼 우리 아크로칸토에게 새엄마를 찾아줘요. 새엄마? 맞아요. 분명 좋은 엄마가 있을 거예요. 그래, 한번 해보자꾸나. 자, 시간문 통과한다.